뭐하려고? 이 수세미? 리뷰가 장난이야? 수세미를 왜 가져왔어? 이거 먹는겨. 수세미를 먹어? 그게 뭐야? 이 수세미가 아니고 떡이요. 떡이라고? 무슨 떡이야? 이게 쑥썰기라고 부른디야. 어디서 샀는데? 쿠켓. 얼마야? 150g짜리 시계 9,500원이니까 개당 3,166원? 그것만 샀어? 이 이거 꿀도 같이 팔길래 찍어 먹으려고 6,900원 주고 샀지. 그런데 무슨 떡이길래 그렇게 비싸? 그러니까 말이오. 집 앞 떡집 가면 하나에 1,2,000원이면 사먹는데 이건 가격이 아주 지랄맞아. 듣고, 그거 왜 비싸냐고. 그걸 내가 어떻게 안 돼야? 뭐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비싸겠지. 특징이 뭐야? 쑥하고 치자 넣어서 향이 좋대야. 근데 그거 색이 너무 진한데? 색소 들어간 거 아니야? 이 기네. 이 색이 자연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. 식용 색소가 들어가가지고. 아, 됐고, 넌 말이 길어. 먹어봐. 알았어. 맛은 어때? 맛없어. 쑥이랑 치자 향이 나? 벼룩의 간만큼? 찹쌀 안 들어갔는데 쫀득해? 퍽퍽해. 꿀 찍어 먹는 건 어때? 꿀만 맛있어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떡은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다. 안 먹어.